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62번째 이야기. 흰 점포에 은빛 투구라면 마초가 아닌가? 마초, 한수의 연합군이 장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곧 장안 태수종유에게 전해졌습니다. 서량에 군사들이 오고 있다고? 급히 허도로 사자를 보내 승상께 이 사실을 알려라. 나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서량군을 맞아야겠다. 그러나 종유는 마초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종유는 성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서량군은 열흘 넘게 총공세를 펼쳤으나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힘으로는 장안성을 빼앗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안성 안은 땅이 굳고 물이 짜 우물물을 마시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그것 참 좋은 계략이다. 서량군이 밤새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서량군은 이미 멀리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 오늘은 성문을 열지 말고 기다려라. 내일도 아무 일 없으면 성문을 열어 백성들에게 물과 뗄감을 구해 오도록 하라. 나흘째 되는 날에 서량군은 다시 성 앞에 나타나게 되고 성 밖으로 나갔던 백성들은 급히 성 안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속에 서량군이 변장을 하고 섞여 있었습니다. 종유는 서둘러 성문을 닫고 서량군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성 안에 불이 나게 되고 변장을 한 서량군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이없이 장안성을 빼앗긴 종유는 겨우 몸만 빠져나와 동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성문을 굳게 닫고 조조에게 사자를 보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자의 보고를 받은 조조는 크게 노하였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종유를 도와 동관을 지키도록 하라. 열흘 안에 동관을 잃는다면 너희들의 목을 베겠다. 하지만 열흘만 버틴다면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머지 군사를 이끌어 뒷다를 터인즉 어서 서둘러라. 동관은 경고하기가 장안성과 다를 바 없고 조조의 명을 받은 조음과 서왕이 맞서지 않으니 마초는 성을 깨뜨릴 방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조조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이에 목소리 큰 군사들을 이끌고 성 아래로 가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조조 일가를 욕해 조옹을 끌어내게. 마초의 군사들은 성 밑으로 몰려가 목청껏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저놈들 꼴을 보니 하루를 기다릴 필요도 없겠다. 내 당장 나가 저놈들의 목을 따야 시원하겠다. 서왕 장군, 큰일 났습니다. 조 장군께서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조옹이 성 밖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서왕은 서둘러 말을 몰아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옹은 마초군의 습격을 받고 있었고 마초의 계략에 빠진 조옹과 서왕은 순식간에 많은 병사를 잃고 군관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군령을 어긴 조옹을 끌어내 목을 베도록 하라. 승상, 다음번 싸움에서 공을 세우게 하신다면 그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을 베라는 명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공들의 얼굴을 보아 조웅의 죄를 묻는 것은 뒤로 미루겠다. 곧 동관으로 군사를 이끌어라. 승상, 먼저 군사들이 머물 진지부터 구축해서 진세를 벌인 다음 동관을 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는 조인의 말을 옳게 여겨 먼저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안성과 동관을 빼앗은 마초의 기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지를 세운 조조군은 다음날 마초가 이끄는 서량군과 동관 앞 평야에서 맞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금이 나서 싸우지만 마초에게 밀리게 되자 이번에는 장압이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장압은 단칼에 마초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조조군은 그대로 무너져 쫓기게 됩니다. 쫓기던 조조는 조옹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조조는 마초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후 군사를 수습해 위수 건너편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조조는 진지를 굳게 지킬 뿐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초가 매일 군사를 이끌고 와서 조조를 비웃으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조조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동관의 마초군에 새로운 병력 약 2만이 증강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온 병사는 모두 북쪽에 날랜 강족 군사들이라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큰 웃음을 짓게 됩니다. 어찌하여 웃으십니까? 내가 이 싸움에 이기거든 그때 그대들에게 까닭을 밝히겠으니 그리 알라. 사흘 후 조조의 막사에
마초에게 새로운 군사가 또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진중의 잔치까지 벌이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마초를 깨뜨릴 계책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웃고 있을 것이다. 누구든 좋으니 훌륭한 계책이 있으면 말해보라. 승사께서 이곳에 계셔 마초는 자신의 군사를 동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따라서 하선은 비어 있을 테니 군사 한 갈래가 포판진을 건너 적이 돌아갈 길을 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후 위수 북쪽으로 군사를 이끌어 치신다면 적은 앞뒤가 호응할 수 없으니 무너질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바로 나의 계책이다. 조조가 배와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 함은 위수 북쪽으로 가 저의 뒤를 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제가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가 그들을 막겠습니다. 그러면 20여 일이 지나지 않아 하동의 군량은 바닥나고 조조의 진에선 소동이 일 테니 그때를 틈타 한함을 들이치면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까지 없네. 병법에도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널 때 쳐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조조의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남쪽 언덕을 치면 적군은 모두 물귀신이 될 걸세. 준비가 끝났으면 즉시 강을 건너라. 큰일 났습니다. 뒤편에서 긴 전포를 입고 은색 투구를 쓴 장수가 수백 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흰 전포의 은빛 투구라면 마초가 아닌가? 마초가 나타나자 조조는 서둘러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조조가 탄배를 발견하고 마구 화살을 쏘아대는 사랑꾼. 그때 누군가가 말을 풀어놓게 되고 워낙 말을 좋아하는 사랑꾼은 말을 잡으러 뛰어가는 바람에 조조는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역시 북쪽 언덕을 지키면서 조조가 위수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게 상책인 듯합니다. 그럼 조카는 진지를 지키도록 하게. 내가 군사를 이끌고 강을 따라 올라가 조조와 싸우겠네. 숙부께서는 방덕을 선봉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방덕을 선봉으로 삼고 군사 5만을 데리고 가겠네. 조조는 한수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장수들에게 영을 내려 수렁 양쪽에서 적을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두에 섰던 방덕과 1천여 명의 병사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미리 매복하고 있던 조조군이 달려나와 수렁에 빠진 방덕군을 마구 베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초가 그들을 구원했지만 이 싸움에서 마초는 장수정은과 장황을 비롯하여 200여 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조조에게 패한 마초와 한수는 다시금 계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패전으로 인해 우리가 나가 싸우지 않는다면 조조는 하북의 진영을 더욱 크게 세워 깨뜨리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러니 오늘 밤 기병을 이끌고 기습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네만 군사를 한꺼번에 이끌지 말고 둘로 나누어 앞과 뒤에서 서로 돕기로 하세.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선봉을 맡겠으니 숙부님과 마대가 후진이 되어 서로 호응키로 합시다. 적은 우리가 더 이상 진지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필시 야습해 올 것이다. 군사들은 사방에 흩어져 매복하되 중군은 비워두라. 성의, 30기를 이끌고 가서 조조군의 진영을 살펴보시오. 성의는 텅 빈 조조군의 중군에 들어갔다 매복하고 있는 조조군의 공격에 당하게 됩니다. 조조는 이때까지 자신의 계측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방덕과 마초, 마대가 세 갈래로 나누어 벌떼처럼 조조의 진영을 덮쳤습니다. 밤중에 싸움을 벌이니 양군은 다 함께 상하여 죽은 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그렇게 싸우다가 양군은 각기 군사를 거두었습니다. 63번째 이야기. 조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뭐라고 하겠나로 이어집니다.